15번은 6평 15번과 거의 유사하긴 했는데 9평 15번을 보완해서 우리가 봤잖아. 그것처럼 6평 15번에 아주 그 명확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들을 싹 지우고 아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별표고. 이 문제를 지금 두 스텝으로 풀어줄 텐데 두 스텝 각각이 각각 준킬로로 나와도 매우 수능스러울 거고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킬러로 나와도 6평을 반영한 가장 어려웠던 15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9평 반영 스페셜처럼 6평 반영 스페셜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불확실성들을 없애고. 오케이? 네.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지우고 이쪽에서 갈까? 어차피 저쪽에서 다 안 될 거라. 풀어서 맞췄어요? 맞췄어요? 한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있긴 있네. 자꾸 쳐다보면 끄덕끄덕 하겠네. 습관적 끄덕은 아니겠죠? 자, 해보자. 이 문제를 이제 각인시켜야 된다. 오케이? 네, 수능 준비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올해 6평. 6평을 내신 분들이 수능을 내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의 다 맞겠지라고. 이건 정말 보완을 했을 뿐이지 많이 바꾸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높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그리고 아직 각인이 덜 됐거나, 각인시켰는데 이 세월에, 뭐라 그러지? 퇴적암이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뭐죠, 그거? 풍화. 풍화작용. 여기는 무슨 작용? 침식작용? 아, 그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작용이죠. 아니에요? 네. 또 길게 가면 시간이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 라벨 안 붙었죠? 괜찮죠?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ex-k. ex-k.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k보다 클 때는 fx. 그리고 2차함수. 가주권을 보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게 증가는 이렇게 꺾여도 증가예요. 이래도 증가야. 그 많은 증가 중에 스무스하게 증가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가조건에 대한 가조건이 준 결론 정리하고 갈까요?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만나고 접한다. 분리되는 함수의 기본이잖아. 만나고 접하는 것.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fk는 k야. 오케이. f'의 k는 미분 가능이니까 2야. 그리고 x가 k보다 큰 영역 안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개형으로 분석하자면 2를 기울기로 하는 직선, 여기가 k, k였으면 오른쪽으로 함수는 그대로 쭉 올라가는 뭐 왼쪽에 이런 3차 함수였을지라도 k 오른쪽에선 쭉 올라가거나 또는 변곡을 뒤에 두는 뭐 이렇게 미분 계수 제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 갈 수는 없다. 오케이? 요런 것들이 fx의 후보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f3차의 개형이 뭘지는 알 수가 없어. 극점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증가로 붙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에서 x까지 gt, dt, gth,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는데 그 도함수가 gth야. 그러니까 gx, hx야, 도함수가. 근데 그 다음 함수는 조금 도함수의 꼴이 바뀌었어.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겠죠? 근데 이제 다 조건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첫 번째 조건을 사용하고 gth가 다 조건에서 GXHX의 근의 개수가 두 개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와도 되고
이 도함수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판단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리 가도 괜찮고. 요거 판단 이렇게 가면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이거 조건의 순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 다를 순서대로 저 앞쪽 조건을 일단 섞어서 써볼게요. 됐지? 자, 그러면 0에서 x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에서 x까지 gt, ht,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표현이 0에서 x까지 gt, ht,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이 함수를 px라고 한다면 그러면 p'x가 gx, hx이고 그럼 p빵은 빵이야 에서 px와 p빵은 빵이다라는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0,0을 찍는데 이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그리고 도함수는 gx, hx인데 hx는 아직 몰라. 그리고 gx도 이 도함수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0이 되는 x들이라고. 근데 아직 hx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얘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줬다라고 볼수 있냐면 px, 도함수가 아닌 px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x축에다가 y축, x축을 한번 공유해 볼까? 밑에 px를 먼저 잡아주면 px가 0,0을 지나고 여기에 x축 위에 그려져야 되니까 0,0을 기준으로 감증을 해야 된다. 근데 미분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면 p'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왜냐면 gx가 미분 가능하고 hx가 2차니까 p'은 존재해. 그 말은 px가 미분 가능해. 그럼 미분 가능하면 찍고 감증 그대로. 그러면 p'인 도함수가 2로 지나가야 되잖아.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p'은 즉 gx, hx는 0, 2, 0, x라는 인수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찍고 지나가야 되니까 홀수계 가져야 된다. 이해돼요? 홀수계. 아,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이 그리고 오른쪽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x는 0에서 0이 되게 하는 인수 x가 홀수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 gx 함수를 한번 관찰해 보면 이제 gx가 0이 되는 값을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k가 양수라면 그렇다면 k가 양이면 x 자리에 2분의 k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걸볼수 있고 2분의 k는 k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gx가 0이 되는 x는 왼쪽에 있는 거야. 직선에. 그러니까 gx가 0이 되는 x는 2분의 k라는 딱 하나의 값이고 그게 1차식에 의해서 나온 절편이야. 자,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 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따져 볼게. K가 0이 아니라면, K가 0이라면, 한번 나눠볼게요. K가 0이 아니라면, GX가 0이 되는 X는, GX가 0이 되는 X는 2분의 K이고, 얘는 양수인 거야. 그럼 몇차 함수가 찍고 지나가는 거냐면, 1차 함수가 찍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그 1차를 사용하냐면, GX는 K까지니까, K 안에 2분의 K에서 절편을 찍고 있는 건 1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K라는 인수를 한개 가지고 있어. 근데 그 k는 0은 아니야, 지금. 요 전제 조건이. 그러면 hx가 2차 함수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 인수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는데, 얘가 0에서 부호 변화를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hx가 반드시 x라는 인수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됐지?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놓은 채, 그 다음 나 조건의 끝까지 하고, 다 조건으로 가보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딱몇개 있다? 2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x-2분의 k이고, gx가. 그럼 hx가 이 부호 변화를 위해서 x 두 개는 안 되고, 그럼 접하고 돌아갈 테니까 저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x 인수 하나, 나머지 하나는 뭘 수밖에 없다? x-2분의 k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그리고 만약에 k라면, 그렇다면 gx는 x는 2분의 k. 그러면 그 k라면, k가 0이라면, 0 왼쪽이니까 k가 0이면 2분의 k도 0이라서, 그러면 gx가 0이 되는 인수 x 빼기 0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얘가 이미 하나를. 그러면 저렇게 찍고 지나가게 하려면 hx가 얘마저도 인수 2개 전부 0이거나, 그러면 3중근으로 지나갈 테니까. 또는 hx가 아예 x를 안 가지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미 하나를 가졌으니까. 그러면 x를 안 가지니까 또 다른 어떤 x-알파, x-베타 이거나. 또는 뭐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두 개라 했다고. 그러니까 너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이러면 세 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x 마이너스 어떤 또 다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와 k가 0일 때 hx는 일단 다른 거야. 정확히 k가 0일 때안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크해주고. 됐죠? k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빼버렸으면 참 좋은데, 저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등호를 뺐으면 좋은데, 6평 15번도 저 등호가 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둔 거야. 판단해보자고. 됐죠? 자, 그러면 hx가 k가 0이 아니면 hx는 이거야. k가 0이면 hx는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어떤 자리에 중근을 가져야 돼. 됐지? 자, 이렇게 판단하고 두 번째 조건 갈게요. 4에서 x까지 gt dt, ht가 아니죠. 이거 t-2분의 k의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얘를 어떤 또 다른 하나의 qx라고 했을 때 그러면 q'x가 이번에는 gx h의 x-2분의 k. 이고 Q4가 0이야. 그러면 QX 함수가 X축에 4에서 보호변화를, 도함수가 보호변화를 일으키겠죠? 4에서. 왜냐면 얘가 4,0을 찍고 있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럼 감정을 할 거고. 그러면 4에서 도함수 Q'X는 보호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4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나요?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 따져줘야 돼. K가 0이 아니라면 말이야. HX가, 여기 HX가 아니라 함수가 바뀌었어. 요식. 얘는 X-2분의 K에 X-K가 되겠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K가 0이 아닌 조건에서는 GX는 2분의 K, 0이 아닌 어떤 2분의 K에서 인수가 있어. 하나. 근데 요 함수도 2분의 K에서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면 k가 0이 아닐 때에는 2분의 k에서 이중근, 중근을 가져. 그럼 거기서는 부호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인 x-k, 저게 얼마다? 4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k가 얼마다? 4를, 4. 됐나요? 네. 만약에 k가 0이라면 말이야. 그렇다면 gx가 2분의 k니까 0에서 인수 하나를 가져. 그럼 얘도 0에서 인수 하나를 가져. 근데 여기도 0이야. 2분의 k고 k고 다 0이니까. 그럼 얘들은 곱해진 건 0의 세제곱, 0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함수는 0에서 보호변화를 일으키겠지? 오케이? 그런데 어디서 일으켜야 돼? 4에서. 더 보호변화를 일으킬 인수가 더안 남아 있는 거죠? 안 돼. 0은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로 결정. k는 4. k가 4면 그러면 hx는 결정돼요. 이거거든. x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를 찾아놔야 돼. 그래야지만 답을 꺼낼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이게 hx. gx는 k가 gx는 저기 가져가 볼까요? 이제 3 스텝. 여기 1 스텝이었나? 1 스텝. 2 스텝. 왜냐면 이제 스텝을 처음 가르쳐 줄 때는 스텝을 막 끊어갔어. 근데 지금은 그냥 쭉 끌려가죠. 이어져서. 호흡도 좀 길어졌고, 네. 좀 적응을 잘할수 있고, 그리고 조건을 읽으면서 조금 더 끌려가는 그 길이가 멈추지 않고, 이게 뚝뚝 끊어지지 않고 좀 끌려가는 실력이 좀 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아무 말도 반응을. 그래서 투 스텝. 아, 그 다음 문제. 뒤에. 이 문제. 네. 그래서 G의 K 플러스 2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하고 H4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분의 알파인데 H4는 8이야. 베타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2스텝에 집중을 해줘야 돼. 힘들겠지만 자 정신 한번 차려볼까? 2스텝. 이게 6평 15번이 중요했던 이유야. 오케이? 요게. 자 보세요. GX가 결국 EX-K야. K는 4야, 4.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 그리고 FX, X가 4보다 클 때는 요놈. 그러면, EX-4와 F라는 3차 함수 위에 G'이라는 도함수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GX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여기가 기울기 2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 요게 F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4,4일 거야. K, K니까. 요게 지금 도함수로 그대로 그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도함수는 기울기가 2인, 즉 상수값이 2인 도함수일 거고 이 함수는 GX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도함수가 연속이지, 당연히. 꺾이는 건 상관없어. 연속이면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지금 여기에 나는 fx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함수인 f 프라임을 잡아줘야 되는데, f 프라임은 미분 가능해. 증가해를 만족시키는 f 프라임은 무수히 많아. 근데 문제에서 gk 플러스이면 g6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 말이니까 g6이면 4,4에서 f6까지의 요 2라는 간격만큼 최소로 올라가라. 라는 뜻인 거고, F가 가장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도함수의 정적분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게 포인트야. 가장 작아야 돼.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붙을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얘가 2차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면 상당히 확 증가하겠지, 이렇게. 근데, 요 꼭지점이 이리 와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얘보다는 얘가 낫지 않겠어? 제가 덜 올라가지 않겠어요? 왜? 도함수의 정적분이 작아지니까. 아,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이 꼭지점을 이렇게 좀 갖고 내려오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오케이? 그지? 조금 갖고 내려와도 괜찮아. 그럼 더 갖고 내려갈 수 있잖아. 근데 이 꼭지점이 음의 영역까지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꼭지점이 내려올 때 이제 이 양상을 봐봐. 얘가 내려올 때 그대로 이렇게 직진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지금 정확도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이 F'은 몇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뭐? 3. 최고차의 개수가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야. 그 지금 내가 그린 이 파랑 모양이 다 똑같아. 알겠어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y값의 차이, 2의 차이가 요만큼 난다는 건 x값은 되게 짧아. 요만큼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난이 꼭지점을 접하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y값의 차가 얼마로 꼭지점을 가져가야 돼? 2로 가져가야 돼. 그러면 꼭지점에서 더 멀어진 점이 여기서 만나게 돼. 그 말은 이 파랑일 때의 접선의 길이보다 더 급하게 내려가야 접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4에서 조금만 4.1까지 약간만 가도 다다다닥 정적분의 대소가 그대로 결정된다는 거지. 2차 함수의 모양이 전부 똑같기 때문이야. 조심해야 돼,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그려서 뭐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6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가 더 정적분이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같은 모양이 아니야. 어떻게 꼭지점에서 더 가까운데 미분 계수가 더 급하게 내려 찍을 수가 있어. 2차 함수가 모양이 똑같은 놈인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X축으로 내려간다. 그 말은 2에서 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4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무조건 정적분은 점점점 커간다. 노랑에서 파랑으로 갈수록. 이렇게 반전할 수 없는 거야, 함수가. 이해되죠? 최고차의 개수가 같은 2차들이기 때문에. 요거 체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붙이는 거죠. 그게 가장 여기서도 급하게 내려꽂는 거. 이해돼? 그래서 그 어떤 만큼, 어떤 값, 6이 어디쯤 존재한다 할지라도 노랑으로 만든 정적분이 최소가 된다. 되겠습니까? 요게 포인트라 그랬어. 자, 그래서 요 뒤에다가 계산을 하나 붙였는데, 이렇게 풀리는 과정을 겪는다면, 그럼 피할 수 없는 연산이 그 세제곱에 대한 연산이야. 수가 세제곱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뭐랑 똑같다라고 보냐면 상대적으로 위치는 다르겠지만 3x 제곱 함수랑 모양이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y값이 2 차이 나게 하려면 꼭지점으로부터 x가 얼마 떨어져야 돼? 루트 3분의 루트 2야. 4에서 루트 3분의 루트 2만큼 더한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꼭지점이 나온다고. 이 순간에 f6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의 x가 3의 x-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f 프라임이 확정이 돼.
젖대가 F6이 최소인 거야. 정적분이 최소로.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변곡 이렇게 가서 접하면서 가서 미분계수 제로로 올라가는 요런 상황이 되겠지. 어디에 6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하지만 노랑일 때가 F6이 최소다. 그거는 명확하죠. 이 차의 최고 차의 계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잘 보시고 절대 반전하지 않는다. 꼭지점이 내려올수록 그 2에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찍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FX를 찾아야 돼요. 물론 얘를 적분할 수도 있는데 비슷해 계산량이. F4가 4라는 저 초기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X-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러면 F4는 4다라는 걸 이용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C가 4라서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고로 C가 얼마냐면 4 플러스의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이 돼.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요게 적분상수 C가 돼. 됐지? 이 풀이로 가면 도함수를 가지고 이 함수의 최소값을 만들기 위해 접하는 순간을 만들 거고, 그러면 y 값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x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 x 값이 뭐 1,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요 상수함수가 2x가 아니었고 3x였으면. 그랬으면 여기가 3일 거고, 그러면 3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y 값의 차가 3이 나오려면 요 간격이 1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x- 이런 무리수가 아니라 그냥 빼기 5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산이 깨끗해질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바꿔봤는데 앞에서부터 호흡이 길기 때문에 숫자를 마무리 나오는 숫자를 깨끗하게 맞추려면 저 앞쪽에서 뭔가 깨끗함을 또 포기해야 돼. 그래서 마무리 계산이 오히려 지저분할 확률이 높다. 앞쪽은 지정한 출제 의도에 맞게끔 점을 딱딱 기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 봤을 때 마무리에 계산이 지저분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끌어냈을 때는 이렇게 세제곱에 관련된 계산을 루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불편함을 겪어야 될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마무리 소재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쌍커법칙 문제 풀때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왔어요. 제곱식이었지만, 제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별거 아니지만 간접 범위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작년에 유난히 많이 나왔어. 그러면 교과서에, 간접 교과서에 3차에 관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이게 제곱이라는 함수에서 부정적분을 찾아서 나온다면, 이 구조에서 나온다면, 이런 연산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판백시티가 0이다라는 거 손해설은 그렇게 해놨어. 판백시티가 0이다라는 판단으로 푸신 분들은 손해설을 한번 보시고, 그걸 확인해보고, 훨씬 더 정확도나 본질적 출제 의도에 가까운 얘가 이 포인트가 수능으로 연결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걸 꼭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근데 어쨌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계산을 만났을 때, 지금 C를 집어넣고, 결국은 F6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계산을 봐줄 거냐? 웬만하면 평가원은 이 지저분한 마무리 계산을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안 봐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F6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6을 넣으면, 요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C가 4를 뒤로 빼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게 사소하지만 계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식을 a라고 하면 a 세제곱, 얘를 b라고 하면 b 세제곱 이렇게. 그 적분상수 c를 구하고 이 과정에 거의 여기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4는 떼놓고.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얘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a 플러스 b가 얼마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야, 여기서? 얼마예요? 2. 그래서 깔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세제곱으로 풀어헤치는 것보다 2을 더해서 세제곱 해서 8. 마이너스 3의 ab 곱해.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그리고 루트 3분의 루트 2. 한번 더. 그리고 a 플러스 b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 어? 세제곱 공식의 곱셈 공식 변형? 그것도 낼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상수 모아보면 8, 4, 12 일단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3이 6에 얘가 이렇게 곱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곱해지고 3분의 2, 6에 3분의 2, 4 플러스 4. 그리고 빼기,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루트가 붙은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6에, 네, 마이너스 6이 12에 루트 3분의 루트 2. 그런데 여기에 3분의 루트 6 유리화해주면 3, 4 해서 16 빼기 4 루트 6 이렇게 나오네요. 됐지? 아니,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쓸수 있다. 갑자기 나오면 이럴 수 있는데 익숙해지고. 네. 그래서 베타가 누구냐면 H4가 베타예요. H4는 8이야. 그래서 8을 나눠주시면 2 빼기 2분의 루트 6. 됐나요? 오케이. 자, 요 포인트 매우 중요하고 이 P를 먼저 받고 절대부등식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을 알려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조건을 주는 거야. 그리고 초기값 하나에서 감증, 도함수의 보호로 직결. 오케이? 감증.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서 도함수의 보호를 체크하는 거고, 이쪽은, 뒤쪽은 너무 중요한 함수값의 변화는 도함수의 정적분이다. 3차는 누가 만들어? 2차가 만들어.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계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절대 이변 없이 4에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저 위에 파랑들보다 노랑이 훨씬 정적분이 최소다라는 거. 예, 아무리 조금 움직여도 중간 반전 이런 거 절대 없다. 알겠죠? 됐나요? 이제 다시는 이 관점 헷갈리지 않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6평도 털었다고 보고.